여보세요? 유소방. 예. 니 뭐하노? 무슨 먹이는 집에 있죠? 아니, 전화번호가 옛날하고 다르네. 전화번호 바뀌었다. 등록해놓고. 예. 아이고. 니 아직도 광양 있지? 예. 그, 뭐, 바쁘나? 제가 뭐 맨날 똑같이 뭐예요. 네 투표는 했냐? 사전투표 했죠. 그 누구 찍었냐? 야, 그걸 또왜 궁금해하지? 그 광양에는 그 새로운 미래가 한 명도 없대? 그렇다고 봐야죠. 민주당이니까 대부분. 야, 너 비례는 새누리당 찍어줬겠지, 분명히. 이낙연이. 새누리당이 누굽니까? 새로운 미래 이낙연 신당도 모르냐? 야, 어차피 다뭐 뭉칠 건데. 그런 게 어딨어, 임마. 너 문제 있네, 너. 너또 그래서 민주당 찍어줬어? 아니요. 미래 누구 찍었는데? 미래는 조국이 찍었죠. 이렇게 뒤질라고 환장을 해, 임마. 야, 그 쌍놈 새끼를, 야, 임마, 이 딸아들 이 새끼야, 임마. 대학 갈 때, 조국 같은 놈 때문에 새끼야, 임마. 학교도, 한명 차이, 한끗 차이로, 임마, 잘리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힘당만 아니면 된다. 죽었네, 참나, 씨. 돌겠다. 야, 거긴 뭐, 저기, 조선소 근처니까 정의당도 많이 찍어준다면서. 아니요, 전혀. 전혀? 예. 야, 그래서 너는 조국이 찍고, 이재명이 찍어줬다 이거지? 알았어. 곧 의의가 끊기겠네. 그래, 뭐, 자기 소신이니까. 근데 좀 있다가 예. 아마 그 동네 보궐선거 있을 거야. 왜요? 그거 알아봐. 그때 되면 예. 뭐 저기 시의원, 구의원 뭐뭐뭐다 있으니까 내가 하나 부탁할게. 그때는 새로운 미래 찍어라. 알겠습니다. 안 그럼 내가 폭탄 들고 쫓아간대. 예. 그래, 수고하고. 알겠습니다. 그래. 예. 이거. 네, 밖에 나밥 먹고 있어요. 유서방 혼자 집에 놔두고 니는 밖에 나가서 밥 먹나? 응? 유서방 혼자 놔두고 니는 밖에 나가서 밥 먹나? 난 다른 데서 일하지. 야. 그, 강아지는 누구 거예요? 내 키즈 누구 키 이거? 왜? 강아지. 아, 사람을 키워야지. 고모가 적적하다고 그래서 그 무료 입양 받았고. 뭐 키우기는 내가 키워야지, 너는 돌아가실 때 보면. 야, 브라보. 니 큰일 났다. 왜요? 유서방이 비례를 조국을 찍었댄다. 유서방이 비례대표로 조국당을, 조국, 뭐 조국인지 개지랄인지를 찍었대. 니 미친 거 아이구야. 아니야? 뭐, 그래, 야, 모르지, 나 뭐. 진짜 무슨, 야, 아들, 자식들, 새끼들 생각해서 조국을 찍으면 되겠냐? 누구지 가야 돼요? 당연히 누구지? 새로운 미래 찍어야지, 임마. 야, 조국 그 딸내미 그 이름이 뭐고, 걔 유치원부터, 부산 의전원까지 시험 보고 들어간 학교가 하나도 없고, 딱 다 하나 있는 게 돈으로 뭔지 들어간 알아? 거야? 시험 본 게? 운전면허 시험이랜다. 야, 그러면 니들 애들, 딸들이 그런 애들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한끗 차이로. 내가 뭐 되게 뭐라 했지, 유서방한테. 이 미친 새끼 아니냐고, 내가. 그게 뭐라 돼? 어? 그게 뭐라 돼요? 뭐, 다 찍었으니까 물릴 수는 그거 맞지, 그 말은. 없고. 다음에 뭐, 보궐이나 뭐, 시장 선거나 뭐, 구청장이나 나오면 지가 새로운 미래 찍는다 카더라. 아니, 그러면 고모는 언제까지 거기 있어요? 계속 이제 요양원에 있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아, 오늘 의사 만나고 지금 왔는데, 네. 내일 퇴원하기로 했어. 내일? 그리고 저기 다행이다. 작은 삼촌 이제 올라와서 내일 같이 이제 퇴원시켜야지, 뭐. 이거 안 했나? 안 했어, 나는. 근데 이번 네. 투표에는, 너도 지역구가 광양이잖아. 그렇죠. 그너 지금 있는 데는 어디고? 어? 지금 있는 데는? 저기, 뭐야, 대전.
지금 대전 있나? 네. 그 대전 무슨 구고? 유성구. 그럼 누구 찍어야 되노? 아니지, 주소지는 광양구로 되어 있죠. 아니, 근데 관 왜 투표하면 된다니까, 이 바보야. 네.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운 미래 찍어라. 알았어요. 어, 비례고 지역구고 지랄이고도 안 찍으면 확 폭탄 들고 쫓아간대. 알았어. 약속했대. 네. 그래 들어가라. 네. 네. 어.